자, 3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인스 3부 리뷰 볼게요. 인저스트 0, 킹주노 6, 주라벤 7, 망고 5, 네, 그다음에 쉘비 0, 카트라이더 26, 하이 플러스 18, 루키우니 9, 판다 0, 깡 17, 이렇게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정말 대수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냥 뭐 초반에 꽝꽝꽝꽝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카트라이더님 불신이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감속이 다 되고, 이제 가도 되나 안 되나 이제 보고 있었고. 3부 리뷰 끝나고 리플 메일로 아, 네, 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카트라이더님이 지금 무리했네요. 카트라이더님이 지난주도 좀 사고를 좀 많이 쳤던 것 같은데. 조심해 주시고. 하이플러스님도 조금 이제, 불신이.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 남을, 남하고 충돌이 안 난다라는 생각 가지고 더 안전하게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무리했죠? 확실히 여기 3분화 여기 또 엄청나네. 여기는 이대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용도로 넘어가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들만의 또 치열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부로 무시하는 상황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초반 사고 안본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좀 초반 사고 넘어갔습니다. 처음 사고 다 넘어갔어요. 못본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어디가? 잠깐만, 2층 어디가? 2층 어디고? 어디가? 미끄러졌나? 아, 여기 슬림 났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오히려 2차가 복귀할 때좀 무리하게 들어온 거예요. 민관님, 나랑 1부에서 언제 같이 달려요? 얼른 오세요. 오히려 2차가 밀어줘도 사는 것 같은데?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겠는데. 복귀하면서 바로 들어가면서 예, 이거 좀 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분이랑 카트라이더님하고 붙었지 않나? 지난주에도 카트라이더님이랑 붙어가지고 또 저겠지 않나? 근데 이거는 2차가 빠지긴 했는데 아 근데 좀아 이건 매우 뒤차 빠졌네요. 예. 그냥 속도가 이게 감속이 그리고 약간 그 헬리코르사는 좀 보면서 이게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보고 아, 이거 진짜 설마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촉이 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차도 뭔가 촉이 와야 돼요. 이거, 이거 참, 이거 지금, 혹시 설마? 3부나 이런 데는 혹시 설마가 진짜 실현이 되는 곳이에요. 진짜 오나? 할때 진짜 와요, 여기는. 예. 네. 그럼 여기서 차라리 좀한 공간을 좀더 주고, 뭐 빼던가 아니면 던질 것 같다 그러면 빼던가 하여튼 약간 그 여기서도 쪼긴 쪘는데 아 근데 여기는 지금 이각이면 여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아웃이거든요. 응. 근데 그러면 딱 들어가면 아 요런 상황이 펼쳐지면 아저차 무조건 안쪽 차 무조건 레이트다 촉이 와요 이게 무조건 레이트다 촉이 오기 때문에 아 시간 내가 저 브레이크를 보내주고 예 브레이크 잡고 하든지 하, 좀
이거 많이 하면 저렇게 될 거. 아, 야, 이거 완전 견, 이거 리타네. 이거 여기 탈출 못할 텐데? 끝났네, 게임. 아, 이거 민간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닌데, 그러니까 2차가 잘못한 게 맞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타면 좋은 성적 더 나올 수 있다. 이거는 2차가 그냥 2차가 무리했는데 이걸 뭐야 이거 뚫어버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리타네요. 이게 강제 리타네요. 이건 강제 리타라서 뚫어버려 가지고 좀더 위로 올라오시면 이런 게좀 덜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오늘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민간인 잘못이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민간인이 잘못했다고 제가 한게 아니고, 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나 뭔가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조언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잘못했다고 한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 3부까지 밑에 분들이면 거의 트랙을 이제 달릴 줄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아, 저 차가 이 정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혹시나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저 차는 왜 저만큼 안 해주지라기보다는 그냥 더 빠르면 되는 거고. 이것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아예 그냥 뭐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되게 좀 미숙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직 이분이 경험이 적어서 뭐 브레이킹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되게 좀 미숙할 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브레이킹, 여기서 엑셀을 더 떼거나 뭐 약간 감속을 하거나 해야 되거든. 그대로 밀다가 막상 갑자기 가까워지니까 그때 돼서 엑셀 브레이크 밟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저 차를 내가 이기려고 세린 건 아니에요. 저 차를 막 역전하려고 세린 건 아니고 경험이 아직 너무 부족해요. 근데 멀티는 무조건 대회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많이 달려봐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달려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많이 달려봐서 300% 내일 오시면 이게 그러니까 많이 달려봐야 돼. 많이. 그러니까 내일 300%는 뭐냐면 내일 오시면 데미지 300%로 하는데 차가 그때그때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사고 나면 끝이에요. 그게 사고 나면 끝인데 차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더 연습하고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차가 이상한 차도 걸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생겨서 항상 300% 시작하면 여기 레이더가 헬리코르사가 원래 경계대 잘안 보이는데 300% 하면 이거 여기만 보면 돼. 딴 거, 여기야. 주변, 여기만 보고. 주변에 레이더 보고. 아, 저기까지. 아, 저희도 다 그런 적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많이 해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뻑 하면 현타 오고, 그게 몇 경기, 한 주, 두 주, 세주 지속되면, 아, 당연히 좀, 현타 좀 많이 오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걸 다 일단 겪고 이겨낸 분들이 남은 거라서.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 떨어지면 좀 현타 많이 와요. 그러니까 현타 좀 많이 오는데, 이게, 애초에 퀄리를 빨리 찍어도 뭐 걸릴 때는 걸리는 거고. 야, 이게, 억울한 부분을 분명히 아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면 아이레이싱을 많이 해보면 욕만 늘어날 수 있고 아이레이싱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러신 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미숙해서 이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심자분들도 같이 경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대회인데 그러니까 막상 초심자분들이 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뭐야? 아, 아예 고쳤구나.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연습을 더 해가지고 초반에 그냥 치고 나가면 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치고 나가면 거기서 이제 더볼일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다음부터 만날 일이 없으니까. 왜냐면 백마크가 됐을 때막 그렇게 일부러 사고 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막 백마크에서 사고 친 거는 바로 제재가 들어가니까. 연습을 더 하고 오면 좋은데 또 리그도 진행 입장에서는 너무 또 이게 막 막고 이래 버리면 또 신규 유저들의 참여율이 또 적어지니까 그게 밑에 동네는 항상 좀 그래요. 이런 거 어떻게 피합니까? 갑자기 덮치는데 그죠? 이게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이 실력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씩 보여줬을 텐데 정말 이한 5년 전에는 지금 방금 보신 내용이 1부에서 있었던 일들이라서 아 이런 말이 뭐하지만 5년 전에 제 영상을 또 많이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1부급 분들이 지금 민간님이 당했던 거를 계속 하고 당하고 그때 당시는 항상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준이 되게 거의 뭐 진짜 실차 수준으로 되게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하이플러스님 같은 경우는 저거네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밑에 분들은 이게 근데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분들끼리 이렇게 연습을 좀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마련되고 같이 배틀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 진입 장벽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대회라는 명목이 어쨌든 멀티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3부 쪽은 어쩔 수가 없어. 잘하는 사람이 그냥 치고 나가서 빨리 3부를 통과하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려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만나니까. 정말 이제 그것만 알아주면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냥 누구 싫어서 막 그렇게 까는 건 아니에요. 봤을 때. 아직 경험, 지금 이제 경험이 부족인 거라서 더 계속 이제 욕먹으면서 더 달려야 이게 경험이 쌓이니까 좀. 근데 저런 사람들이, 아, 이제, 아, 진짜 내가 진짜 잘못되고 더 준비하고 와야 되구나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달라지면 되게 또잘 늘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의욕은 있으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지금 아직 라인을 제대로 못 타요. 어떻게 다시 들어오셨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 좀 3부 쪽은 아니면 이분들이 더 영상을 더 영상도 많이 보고 직접 많이 달려보거나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초심자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사실은 대회라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멀티밖에 저희가 따로 멀티랑 이런 개념들이 제가 이제 재미삼아서 많이 하고는 있긴 한데 결국 멀티가 공식 대회인 그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빠른 차 있으면 또 비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그 미숙한 부분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이 억울하신 거긴 한 건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성장을 하면 겁나 또 아씨 예전에 겁내 못했었는데 예전에 진짜 겁나 연습을 좀 하고 봐 이게 좀 긴장을 하고 그러면 또 브레이킹 포인트 놓치거든 그죠? 이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와야 돼요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의 조건 항상 말씀드려요 3부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최소한의 조건은 내가 코스를 주행을 하는데 실수 없이 달릴 수 있어야 돼 20분 내내 코스하고 나누고 달릴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코스 숙지는 하고 와야 브레이킹 포인트를 막 깜빡해서 놓쳐주는데 그게 한 경기에 사실 한 번도 나오면 안 돼요. 그 정도 숙지는 좀 돼야 이게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경기할 때도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회를 하고 저기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끝났잖아요. 이분들, 그죠? 3부도 끝입니다. 끝!